안녕하세요. 카진 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 포르쉐 911 GT3하고 저 멀리 지금 타이칸 크로스트리스모 외관 두 대를 이제 먼저 보여주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왔고요. 911 GT3는 언제 타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행 이제 911 시리즈에서는 가장 최신작이죠. 그리고 저 날개 때문에 아주 그냥 이 멋진 날개를 이렇게 거꾸로 달아놓은 것 같은. 이게 스완넥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네, 스완넥이라고. 네, 그래서 네. 이게 백조 목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백조 목이고 주둥이고 그런 디자인인데, 이 기술 자체가 저희 레이스카에서 911 RSR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거기서 사용하는 기술을 디자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911 RSR의 차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네, 지금 이 911 RSR 모델이고, 리어윙 디자인을 보시면은 지금 저희 나오는 911 GT3하고 동일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게 동력성을 최고로 끌어올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에어로나믹 디자인에서, 물론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뭐 밑에서 오는 윙도 있었지만, 엔진을 계속 설계를 바꾸면서 어떻게 하면 얘를 강하게, 그 다음에 다운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연구한 것들이 지금 레이스카에 나온 디자인이고요. 이게 지금 스완넥 디자인이고, 요 차 같은 경우는 이 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볼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로 올리면서 이 앞에 각도를 조절을 해서 트랙에 맞는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에 따라서 뒤에 다운포스를 더 그러네요. 크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러면은 뭐 몇 밀리미터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중간 값이 그 프리셋 된 값이 있어가지고 틱틱틱 하면서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여기 이제 홀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여기 모양이 조금씩 있지. 여기 이제 리어 윙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리어 윙을 조절하면은 보이진 않는데 요 안쪽에 깊은 곳에 보면은 그것까지 연동해서 움직이는. 예, 얘도 수동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쟤를 만약에 한 칼을 조절을 했다, 그럼 얘도 한 칼을 조절을 해주고. 이게 좌우측에 있고, 좌우측은 절대적으로 동일한 깊이를 조절을. 안 그러면 이제 양쪽에 에어로빙이 밸런스에서. 허브에스 같은 경우는 저거 피면은 얘도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허브에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리프폴러가 나오는 거고, 얘는 리프폴러 자체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없고 안에서. 얘는 그리고 터보S랑 다르게 4.0 자연흡기 엔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운전 재미를 놓고 보면 출력은 얘가 그 터보S보다 한 100마력, 120마력 가까이 낮지 않나. 그런데 포르쉐 타는 911을 타는 분들은 트랙에서 타고 보면은 얘가 더 재밌다고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쓸린 건 아니겠지. 지금 옵션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고요. 911은 다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그 차가 그 차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시트가 문이 열릴지 모르겠어. 열렸네. 이 시트는 그리고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좋은데. 제 골프와 마찬가지로 이걸로 슬라이딩을 하고요. 어쨌거나 GT3도 경량이 어떤 경량과 에어로다이내믹을 굉장히 끌어올린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얘는 심지어 수동 같은 변속기인데 수동은 아니고. 야, 그렇지. 변속기가 이거여야지. 조수석에 앉아서. 그리고 스테링이 알칸타라에 바깥 칼라와 맞춘 안전벨트. 이거 60만원인가 40만원짜리 옵션인데 얘는 기본인가 모르겠네요. 야, 2 플러스 2가 아닙니다. GT3는 완전 그냥 D시트 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경량화고. 그리고 GT3 RS 같은 경우는 여기 스트랩으로 만들지만 얘는 그래도 이거는 남겼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 이제 GT3가 있고, 얘가 키가 있으니까 한번 보죠. 얘는 그래도 이걸 바꿀 수가 있겠지. 이거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예 옥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군요. 이게 아니면, 지금 원래 노멀적으로 보이는 그 계기판의 그 디자인이고요.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 이런 식으로 보이고. 여기 지금 프레스 쇼 트랙이라고 써 있잖아요. 트랙 모드로 변경을 시키면은 계기판 자체에 정말 트랙을 주행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 그래서 엔진 오일 온도, 엔진 오일 압력, 그다음에 왼쪽에 공기압, 그다음에 냉각수 온도. 이거는 911 터보S에도 없었던. 터보S도 없고 이 911 GT3에 이번 모델에 이제 처음으로 적용된 트랙이라는 그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드가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지금 돌려보면은 이것도 다르네요. 네, 스포츠, 노멀 스포츠 트랙 이렇게 딱 세 개. 얘는 그리고 이 시트가 수동 시트가 기본인 건가요? 네. 아니면은 무료 기본 아니고요. 네. 원래 기본 시트는 내방향으로 작동하는 네. 그 시트가 기본이고 네네. 지금 이 시트하고 저쪽 차에 있는 18방향으로 움직이는 시트가 네. 옵션입니다. 별도 옵션으로 무료 옵션은 아닌 거죠? 무료 옵션은 아니고요.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시트 같은 경우는 네. 디자인이나 소재 같은 게 918 스파이더에서 사용했던 디자인 그대로 소재도 그대로 네. 바꾼 것들입니다. 네. 얘는 그리고 기어봉 이걸로 바뀌었네요. 네, 셀렉트 레버가 그러면 수동이어도 매뉴얼 트랜스미션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매뉴얼 모드로 그러네요.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예. 예. 992에서 이렇게 저희가 요만한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었고 USB 같은 거 예, 예. 그것도 수동 모드로 전향이었는데 물론 네. 이제 패들 시프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예. 이 매뉴얼 모드 감성을 원하신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드로 이제 전향시켰습니다. 얘는 PDK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동도 수동 모델도 같이 출시를 했는데 한국에는 안 들어오고요. 아, 한국에서는 주문도 못하는.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인증경이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면 이미 갖고 들어왔을 텐데. 이 GT3만 갖고 있는 메뉴가 따로 있을까요? 이번 GT3 네. 모델만요. 네. 이번 GT3 모델만에선 이 셀렉트 레버, 네. 그다음에 아까 여기 트랙 모드 나와 있던 계기판, 예. 네. 그리고 여기서는 메뉴 구성은 메뉴 구성 이건 지금 992하고 같은 그 같은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개는 불량은 아니죠? 거꾸로 꽂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공도상에서는 지금 저희 설치되어 있는 모드가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예 조건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레이스트랙에 들어가서만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반 도로에서는 네. 한국에는 그런 법규가 있는데 저희 차를 만든 독일에는 그런 법규가 있어요. 여기 덕트도 네. 기존에 리스프 그 에어덕트가 없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길게 얇게 네. 있었는데 이 오면서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본네트도 카본 조정. 얘가 그리고 이 4리터 엔진 자체가 기존보다도 마력 많이 올라갔잖아요. 10마력 정도. 그러면은 근데 터보 S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보다 엄청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럼 10마력만 올린 거는 뭐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출력은 더 올릴 필요 없이 네. 에어로다이내믹이랑 네. 그리고 경량화로 가서 또 잡을 수 있다는 거. 네. 그 차에 맞는 컨셉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재력을 따지면 V1 터보 S가 2.7절대고 3.4절대가 다르긴 한데 네. 얘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대로 비교를 해보면 예, 예.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의 경량화 컨셉, 그 다음에 레이스타일 필요한 것들만 갖다 놓은 거는 얘가 이렇게 뚜렷하는 거라고 6천만원 차인데 0.7초 차이와 근데 이 얘랑 네. 터보에서는 극명하게 나뉘니까 반응이 네. 터보에서는 말 그대로 터보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 상징적인 예. 네. 터보는 그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그 브랜드들이 터보 엔진을 넣는 게 저희도 그걸로 들어간 게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터보를 넣지만 네. 저희 이제 V1 터보 1974년도 처음 나왔을 때는 하이엔드 차만 네. 우린 터보라 부른다 그 그레이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타이칸 터보도 그 크리스마 터보도 터보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네이밍을 터보라고 하는 거는 아 우리 차 레벨 저쪽 가시면서 좀 더주세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게 이제 터보 엔진 아닌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4.0 자연스럽게 아니면은 네네. 그래서 게다가 심지어 전기차에도 터보를 넣으니까 그건 계속 가려는 메인 체계인가 보죠? 그렇죠. 저희 브랜드에서 이제 그 등급을 나누는 데 있어서 네. 터보 모델은 최상위 모델, 그 터보 S가 부인 극한 그런 걸로 기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타이칸 크로스트리스모 외관이고요. 가장 궁금했었던 건 어쨌든 적재 공간인데 네. 리뷰를 찾아보니까 저 뒤에 칸막이가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자전동식이 아니라 예. 사람이 떼서 네, 네. 그리고 수납할 공간이 따로 없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떼서 네. 지금 떼어져 있는 상태이긴 예, 예, 한데 예. 네. 이게 분리도 되던데 맞죠? 네.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다 놓으면은 아 그냥 예, 떼어서 놨던 거 같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전부 뭐 이거를 숨기거나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밑에는 따로 없어서 네, 네, 이게
똑같구나. 타이칸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앞에는 이제 배터리니까. 배터리와 뒷바퀴를 구동시키는 모터와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얘를 어딘가 숨겨놓을 수는 없고 네. 이제 타이칸 같은 경우는 유리 있고 트렁크 공간이 완전히 가려졌기 그렇죠. 때문에 이 백플레이트가 필요하지 않은데 예. 이 백플레이트 같은 경우 있는 경우는 한국에선 드문데 외국에서 같은 경우는 외국 국가 같은 거 물건 있으면 깨도 도난 맞아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벽벽을 놔두고 예, 가려놓은 그런 거. 왜냐면 이거 있으면 냄새 김치 실었을 때 냄새 좀 막아준다고 하더라고. 아 김치를 못 실어. 실으면 안 되겠지만 네네네. 제가 몇 번 반찬을 날라봤더니 네. 이건 꼭 필요한 가림막이었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도 소음 올라오는 것도 좀 분명히 다를 거예요. 타이칸 같은 거 딱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를 통해서 오는 소음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이라도 좀 다른 소음이. 부장님은 얘를 타셨죠? 제 아직 못 타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전 이거랑 타이칸이랑 비교하면은 얘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는 완전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일반 타이칸이랑 네. 저 앞에 메뉴 센터 플레이도 저 송풍구도 여전히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진 게 크게 외관적인 디자인. 네. 네 루프가 없었던 게 아니, 루프는 분명히 있었죠. 네네. 이 헤드룸을 키워진 거. 네, 키워진 거. 약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47mm냐 44mm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희 그냥 5cm 정도 커졌다. 근데 이 5cm의 크기의 차이가 안에 딱 들어갔을 때 크겠네. 네네. 그러니까 타이칸을 탔을 때는 좀 타이트하긴 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딱 타면은 아 그래 내가 원했던 헤드룸이 이 정도 공간이다. 그리고 바닥이 거의 풀플랫이네. 거의 네. 경사가 없어 보이는. 예. 네. 이 정도면은 이 차를 차박으로 쓰는 사람은 얼마나 아 이것도 그래요. 네.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기본은 아니고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거 예. 기본이 아니에요? 네. 기본은 크롬으로라도 주는 게 아니에요? 네네.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례예요? 이 루프레일 자체가 네. 이 타이칸 크로스트리스만 뿐만 아니라 마칸, 카이엔도 다 옵션으로 넣는 거예요. 아, 네. 예. 보시면은 이게 루프레일이 있는 카인이나 마칸이 있고 없는 차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걸어야지. 그리고 이 유리가 다 안 내려가던데 여기서 네. 걸리더라고요. 지금 네. 전장이 도어 형태 때문에 루프가 유리 크기가 딱 여기까지 보세요. 예, 예, 예. 이 밑에는 이 유리를 내릴 수 없는 간섭 때문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유리가 안 내려가는 것들은 그렇게 됩니다. 눈이 크면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얘도 그 배터리는 83.9kW씩 그거 얘는 93.4kW. 더 예. 크네. 그 저희 그 타이칸 터보 예. 네, 그 배터리. 그 배터리를 동작하니까 퍼포먼스 플러스 배터리가 전부 다 들어있는 거. 기본이 그거예요? 네, 기본이 그거였어요. 그럼 그걸 사용했군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면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가격 가성비를 보면은 예. 보통 제조사들이 외관이 우리나라에서 죽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포함시킨 게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컨셉은 아니고요. 그래요? 예, 예. 워낙 이게 그 보시면은 외부에서 사용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아무래도 공도상에도 보다 오프로드 약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실 때는 충전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좀 빨리 올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예. 부분을 고려를 해서 큰 영향을 갖다 보고